안녕하세요. 매킨의 지혜투자클럽입니다. HLB 리보세라님 동물항암제 IND 승인 소식인데요. 이 부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HLB 특히 베트남 나노젠의 나노코박스 관련해서 최근 이제 현지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최근에 전해드렸듯이 3월달 초에 WHO의 백신 관련해서 이제 긴급 사용 승인 관련해서 EOI 언더리뷰 되고 있다. 이 부분이 좀 등재가 되어 있었죠. 당초는 베트남에서 이제 긴급 사용 승인을 득하고 WHO에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하겠다 했는데 이 부분이 등재되었다는 말은 역으로 말하면 베트남에서의 어떤 긴급 사용 승인의 어떤 가시성이 높아져 있는 어떤 상태다. 이렇게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호남 해장 관련해서 이제 그 언론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미 이제 작년 연말에 홍반 그 부인 앞으로 이제 CEO 관련이나 이제 총무이사 관련되는 부분들이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나노코박스 승인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직접적인 뭐 영향이 없다 봐야 됩니다만 현지 기사의 어떤 분위기들은 계속 좀 체크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오늘 이제 장전에 이제 국내에서 나왔던 기사의 제목은 이렇게 나왔죠. 코로나19 이 나노코박스 백신은 어느 단계인가? 좀 정리를 하면 이 작년 말에 윤리위원회에서 WHO 기준의 보호효능 관련되는 부분들을 입증해서 다수결이 이제 동의를 했기 때문에 올 초에 이 부분들이 이제 승인을 해야 되는 단계라고 이제 가 있습니다만 약사법에 따라서 1월 중순에 임상 그 대상 지역의 감염률의 어떤 데이터가 필요하다. 그래서 별도의 이제 평가위원을 통해서 이 부분들이 데이터가 나오고 난 다음에 자문위로 넘어가서 유통등록증 발급 이후에 이제 보건부 장관의 긴급사용 승인, 요런 단계죠. 근데, 최근에 보면 특이한 게요. 이 윤리위원회에서 이제 중기 임상시험 단계 결과를 평가받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이제 자문위가 서류를 받고 이 유통등록증 관련되는 부분 회의를 열어가지고요. 유통등록 신청을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제조사와 연구기관의 데이터의 정향성을 확인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 말은 지금 이제 따로따로 이제 프로세스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일정 부분 지금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뭐 부득담 부총리라든지 파민 총리가 계속 행정문서로 이제 보건부에다 압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3월 말, 4월 달에 허가 관련된 어떤 골든타임이다. 이렇게 지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뭐 2020년 3월 달에 이제 연구 시작해서 빠르게 동물 임상 그리고 12월 달에 일상 들어가서 작년 이제 2월 달에 이상 들어가 버렸죠. 그리고 작년 6월 달에 끝내고 긴급 사용 승인을 넣었습니다만 이때 보호 효능 관련되는 부분들도 언급을 하고 사실상 이제 3상 들어가는 초기 단계니까 데이터 부족으로 바로 이제 반려가 되었습니다. 이제 호남 회장이 그 당시에 넣었다가 판민 총리한테 가서 이제 보건부로 내려갔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7월 달에 베트남 주석이 본사를 방문하고 다시 이제 긴급 사용을 넣어라. 그래서 이제 8월 달에 행정 절차도 간소한다. 이렇게 문서를 발급하면서 윤리위원회에 통과를 합니다. 근데 이제 자문위원회에서 보호효능 관련되는 부분이 반려되면서 이제 연말까지 갔는데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단계다. 그래서 나노코박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생산 라인이 작년 10월 달 이후에 거의 5천만 도주까지 그 국가가 원하는 어떤 단계까지 만들어 놨죠. 그리고 이 나노코박스가 사실 되어야 뒤에 있는 코비박이라든지 ARCT까지 허가 관련 일정 그리고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올해 상반기까지 자국의 어떤 백신을 가지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시점을 본다 그러면 지금이 굉장히 골든타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중에 나왔던 기사를 보시게 되면 HLB 쪽에 이제 생명과학이죠. 그 리보세라닌 관련되는 부분에서 반려견 항암제 국내 IND 승인. 보통 이제 반려견 항암제 하면 이제 가장 시장에서 관심이 있는 종목이 이제 박셀바이오죠. 이것 때문에 이제 등락을 많이 하고 급등하고 이제 급락을 하고 이제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리보세라님도 이 반려견 항암제 IND 신청이 아니라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 정도면 상당히 이제 주가가 움직일 수 있는 어떤 분위기인데요. 오늘 HLB 관련주들은
대부분이 약세죠. 그러니까 지난주에 좀 이제 상승 흐름이 탔던 부분들을 오히려 이제 지난주 후반, 이번 주까지는 계속 이제 조정 흐름을 보고 있기 때문에 시장 어떤 분위기라고는 좀 이제 좀 차이가 있는 어떤 흐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다소 아쉽죠. 그래서 내용을 보면 이제 반려견 유선암, 뭐 유방암을 보시면 되겠죠. 유선암 치료제 개발을 위해서 허가용 임상 시험 계획 IND를 이제 농림축산검역본부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그리고 이제 사람과의 어떤 임상과의 차이점이 동물용 항암제 같은 경우 같은 경우에는 임상을 한 번만 하면 됩니다. 단 1회 이제 그 임상 승인만으로도 이제 시판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람에 비해서 절차가 그렇게 복잡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반려견 시장 자체가 그 반려동물 이제 시장 자체가 계속 확장을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본격화 되었던 부분들이 이제 뭐이 반려견 시장 치료제 시장 같은 경우가 뭐한어한생한 20년 정도 성장을 했는데 이암 발병률 관련되는 부분이 사람도 이제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세포가 노화해서 유전적인 어떤 이상이 유전자에 생기면 암 발병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망 원인에도 거의 한30% 이상이 암이기 때문에 동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반려견도 이제 관리를 많이 받다 보니까 과거보다 수명이 연장되어서 8세 이상이면 반려견 같은 경우에 사망 원인 거의 50%가 암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항암제 개발이 시급한데 사람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항암제 처방이 이제 수술한다든지 방사선 뭐 치료를 한다든지 항암제 처방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동물 같은 경우는 이제 동물병원이 방사선 관련되는 부분을 하진 못해요. 거의 대부분. 왜냐하면 이 방사선 시설 같은 경우에는 하는데 뭐 최소 뭐 설비하는데 한 20억 정도? 그 다음에 뭐이 방사선 하니까 차폐 시설 이런 거 하는데 7억 더니까 최소한 27억 더니까 이게 동물병원이 감당하기 좀 어렵기 때문에 방사선 치료는 거의 뭐 되고 있지 않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항암제 관련되는 부분이 이제 개발이 시급한 어떤 흐름인데요. 리보세라님하고 이거 연결이 어떤 구조냐면 2020년도에 이 유선암 관련되는 부분에서 예, 국내에서 이제 그 유전자 변이 관련되는 부분들의 유전체 검사를 이제 그 동물들을 연구를 한게 있죠. 그 해보니까 사람의 이제 유방암의 어떤 이제 돌연변이 유전자 구조랑 거의 이제 흡사하다 이 부분들이 좀 발견이 되었거든요. 이제 그렇다면 무슨 말이냐면 유방암이 이제 유전자 타켓에 쓸수 있는 표적 항암제 이 부분들을 동물에도 쓸수 있다. 요런 부분들이 이제 학회에 보고가 좀 되었죠. 그렇다면 이 리보세란이라는 게 항암제가 이제 표적 항암제지 않습니까? 보통 표적 항암제 하면 항체 치료제 형태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리보세란이면 항체 치료제가 아니라 이 케미컬 의약품으로 이제 치료를 하는 표적 항암제란 말이죠. 그러니까 요렇게 연결 구조가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선암이 이제 비만 세포종이나 림프종과 함께 반려견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이제 암종이다. 사람보다 동물에게 4배 정도 더 빈번하다. 특히 이제 그 반려견 중에서는 암컷이 많이 뭐그아 대부분 이제 암컷이 걸리겠죠. 예, 유선암이니까. 예, 그런 어떤 흐름으로 걸리는 어떤 빈도다. 그래서 암 발생률이 높은 데다가 지금까지 뭐 승인받은 이제 동물용 항암제가 국내는 전무하다. 그래서 해외 승인 사례가 한 4건, 5건 정도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외에서는 이제 있습니다만 국내에서는 이 부분이 되면 사실은 이제 항암제 시장이 동물 쪽에서 작은 규모가 아니고 계속 좀 성장을 하니까, 1회만으로도 승인으로 시판이 가능하니까 이런 HLB 생명과학 입장에서 보면 재무적인 어떤 매출 구조를 꾸준하게 낼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주가 입장에서 보면 모멘텀이 될수 있겠죠. 그래서 이 노터스가 이제 HLB 그룹 쪽으로 인수합병이 될때 노터스가 이제 중국 쪽에 이제 CRO 업체랑 매각 관련되는 부분을 진행하다가 방향을 틀어서 이 HLB 쪽으로 이제 이렇게 되었던 부분들도 보면 이 동물제 항암제 관련되는 시장에서 좀 의미가 있겠다 싶어서 이제 이 부분을 같이 했는데요. 그래서 HLB 생명과학이 6개 병원에서 노터스와 함께 유선암으로 확진 진단받은 이제 항견을 대상으로 안전성과 유해성을 평가할 계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병원을 늘려서 임상도 하고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중에 허가 신청에 들어갈 계획이다. 그래서 당장에 뭐 결과가 나올 것은 아닌데 이 부분들이 장기 주가에는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들도 관심 가지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승인된 임상시험을 통해서 리보세라님이 반려견 유선암 치료제로 유효하다며 세계 최초로 반려견 유선암 치료제가 된다. 상당히 이펙트가 있는 재료다. 이거 체크를 해 놓으셔야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그 HLB 현대 라이프포트 중국 법인 인수. 요게 본래 이제 그 HLB 계열사였던 HLB 파워 아래에 있던 부분이었는데요. HLB 파워 자회사 HLB 네트워크스 아래 이제 이 부분들이 들어가 있다가 작년도 6월 달에 이제 TS 바이오로 매각되어서 HLB 파워는 이름은 이제 HLB 앞에 답혀 있습니다만 이제 지분 구조는 이제 정리가 되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TS 바이오 이제 매각이 될때 HLB 파워가 이 지분을 그 FOK에다가 넘겼어요. 그래서 이 FOK가 HLB 이제 계열사니까 HLB가 이번에 이제 FOK로부터 현대라이프포트 이제 중국법인 지분을 사들였는데 이게 이제 향후에 그 리보세라님 로얄티를 수령하는 역할이다. 그래서 중국 시장에 어떤 이제 뭐 거점으로 활용할 가치가 있다. 요 기사 뭐 나왔는데 차트를 통해서 이제 마무리를 해드리면 HLB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까지는 이제 흐름이 올해 처음 들어서 그 볼린저 밴드 상단도 뚫고 이제 파라볼릭자도 바뀌었거든요. 근데 지금 거의 한 4거래일 지금 조정을 받으면서 이 양봉의 시가가 살짝 조금 이제 내려와 있는 상태죠. 그래서 이제 4일 정도 조정했기 때문에 내일은 좀 양봉이 차트상으로 좀 나와야 되는 어떤 위치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주후반에 어떻게 될지 한번 잘 한번 체크를 하셔야 되겠고요. 수급상으로는 외국인들 기관들 매도, 개인들은 4거래일 매수,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들이 좀 늘어났던 부분들이 수급에 압박을 하고 있는데요. 자, 내일은 패턴사는 어떤 흐름이 나올지 이 부분들 참조하셔야 되겠고요. 생명과학도 그렇고 제약도 그렇고 테라피틱스도 그렇고 넥스트 사이언스도 이제 이 흐름이죠. 그래서 내일은 양봉의 출연들이 나올 만한 어떤 위치니까요. 자, 이 부분들 고려하시면서 투자 대응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